받침 뒤에 피아노 있다야. 피아노 한번 열어볼래? 그치. 삽목 도가 어딘지 알겠어? 네. 그치. 그럼 거기 그냥 가성으로만 내봐. 그래, 그렇지. 거기가 삽목 도잖아. 그치. 그러면 그 가성 호흡을 내봐. 계속. 자, 그럼 가성을 내면서 내려와봐. 아니요. 아니 근데 그게 정상이야. 왠지 알아? 3억 도어의 가성만 낼 거라고 생각하고 호흡을 냈기 때문에 너의 호흡은 높은 데서 이미 시작을 해버렸어. 깊지 않고 높기만 한 곳에서 시작을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깊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성을 내볼까? 약간 바보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상대가 벌어져 있어도 돼. 그렇지. 그러면 그대로 그 그렇지. 그럼 이어졌잖아. 그게 차이인 거야. 가성을 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높기만 한 가성을 낼 것이냐, 깊은 데서 시작한 가성을 낼 것이냐. 근데 깊은 데서부터 가성을 내라고 처음부터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해를 할까? 못해. 우린 계속 뭘 해왔어? 압력을 공부해왔고, 깊은 데서부터 호흡을 빼는 걸 해왔고, 깊은 데서부터 써야 되는 근육의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금 가성을 내라고 했을 때도 아는 거야. 깊은 가성이 무슨 말인지. 허가 아닌 허를 낸다고. 그럼 그걸 낸 상태에서 그 몸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면 이어진단 말이야. 허 내려간다고. 해볼까? 한 세 번만 내려가봐. 한 번 더. 한 번 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미 이 세 번째쯤 왔을 때 그 가성은 가성이 아니야. 그지? 네, 네. 자, 그러면 한 파솔까지 그렇게 해갖고 내려와 봐봐. 파솔까지만. 하나만 더 내려가볼까? 하나만 더 내려가자. 다시 해서. 그러면 자, 그 모양을,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 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 그걸 내고 있는 너의 몸의 모양을 기억해. 몸 속의 그 작용을 기억해. 내가 기민해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수업하면서. 내 몸 속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억해. 오케이? 다시 가봐. 기억해. 그 모양을 기억해.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 하면 이렇게 해볼까? 그 모양 기억해서 소리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거야, 도로. 이해됐지? 커지지 않고야.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가 커지지 않게야. 시작. 지금 소리 어때? 되게 쫙 나오지 그냥 지금 소리가. 네. 네. 다시 해봐봐. 하나, 둘, 셋. 기억해서. 그래. 지금 거 어때? 이게 막 뱉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한 느낌이 있지 몸에. 네. 근데 그걸 목으로 짜고 있어. 몸이 짜고 있어. 몸이요, 몸. 자, 그러면 나와요. 그렇지.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해보자. 그렇게 몇 번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봐. 세네 번만. 몸이 기억할 수 있게 세네 번만 왔다리 갔다리 해봐. 한 번 더. 한 번 더. 뒤의 의지로 가지마. 아직 C의 의지로만 가. 뒤의 의지까진 가지마. 일단 C의 의지까지만 가봐. 나오는 거 알거든? 이게 재밌는 게 나오는 거 아는데도 일단 꽉 채워서 C까지만 가게. 자, 그 소리의 느낌이 뭔지 이제 알겠지? 낼 수 있겠지?
자, 그걸로 아까 했던 감사를 다시 한번 불러볼까? 이제야 요 정도 이제 여기야 이제야 가봐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너 그대 그 방금 그대를 다시 쳐봐 그대 다시 해봐 그대를 그대를 그거 가서 대 어디 음인지 가서 쳐봐봐 대야 대 C요 C 그래 하이 B야 근데 너 올리면 한음 더 올라갔으겠지 그대 가봐 그대 그래 그게 어디야 이제? 여기 산업 아니에요? 그래 그래 C의 의지 근데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그대를 만나 자 축하합니다 테너의 음역을 틀으셨네요 뭐지? 그럼 재밌는 거 해보자 내가 나는 그래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볼게 노래로 가볼게 네. 여러 아주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이번 시즌에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MC 더 맥스의 이수 노래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제 난 하루살이야 오케이 이제 난 하루살이 하나 둘 셋 그 위치만 딱 기억해 하나 둘 셋 이제 난 하루살이 그리고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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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근데 가서 쳐봐 어딘지 하루살이 내네요 내 하루하루 루 3억 내요 3억 내 그래 네 뒤에 의지 자, 뒤에 의지까지 가셨네요. 자, 오늘 이 소리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 이 소리의 느낌이. 근데 네가 이제 이 소리를 냈으니까 뭘 건드리면 이 소리가 더 세질 거라는 걸 알게 됐어? 목이야? 두성이야? 아니요. 그럼 뭐야? 무조건 그... 예지? 개호 연습할 때 그 내부에 위에도 위에인데 아래도 같이 써서 그래. 쫙째는 그 느낌이 이제 되면은 나오고 그게 안 되면 목을 짜는 것 같아요. 봐. 그래. 자 지금 힘을 줬지만 중구난방으로 줬잖아. 네.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근데 아... 재밌는 거 해볼까?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좀 세게 꾹꾹꾹꾹꾹 때려봐. 네. 꾹꾹꾹 때려봐. 그 점에 집중해. 네 힘은 오로지 거기로만 모이는 거야. 이제 하루살이 여기로만 딱 모아. 하나 둘 셋. 이제 하루살이 하루하루 근데 루는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네가 그 정도 호흡을 아... 못 썼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자 지금부터 개호흡 세 번만 해볼까요? 거기서부터까지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는 감을 줘야 되는 거야 시작 그래서 최대한 깊은 데서부터 끌어내. 네가 아까 찍었던 그 전보다 더 깊은 데 끌어내야 돼. 그래야 그 정도까지 끌어내는 거야. 한 번 더 마시고. 마시고. 그 감이야. 하루하루 하고 이어가지 말고 하루하후 하고 한번 주는 거야. 그때 어택을. 오케이? 자, 하루살 히 하루하루야. 오케이? 원, 투. 이제 난 하나, 둘, 셋. 이제 난 하루살이 하루하루 그렇지. 그래, 지금은 힘들어. 왜? 이제 처음으로 이터널이 뚫렸거든. 이터널스의 옷이 아 이거 아니구나. 자 어떻게 우리 D의 의지를 한번 느껴보기가 어때?
근데 루 하루하 루할때 이렇게 띄어난 느낌 안 드셨어요? 근데 너는 어때?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분명히 너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렸잖아, 그지? 근데 막상 나온 소리는 어떤 느낌이야? 마치 위에 있는 느낌처럼 들리지? 나온 소리는 너는 그렇게 안 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놈의 자꾸 두성이라고 속는 거야. 내가 뽑아낸 거는 굳이 따지자면 너는 두성이야, 흉성이야. 굳이 따지면 흉성이지. 가슴에서부터 끌어냈으니까. 아, 네네네네. 근데 아마 녹음된 소리나 영상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들어도 두성처럼 들려. 아, 그래요? 뭔가 소리가 쨍 해갖고 위로 뜬것 같이 들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두성이라고 얘기하고 소리를 띄우려고 하는 거야. 전혀 띄운 게 아닌데. 그래서 자꾸 두성을 공부했다라는 학생들은 이 부분 꼭 넣어야 된다. 두성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있잖아. 가수들이 소리를 내도 이해를 못해. 그 가수가 내가 내고 있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잘 몰라. 근데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있잖아. 거의 대부분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가수들은 소리를 듣고 알아. 아, 이게 이 소리였네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 나랑 같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두성을 배워놓고 왜 가수들 소리를 듣고도 이해를 못했을까? 나랑 같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그 같은 소리라는 게 지금 뭘로 인해 나온 거야? 호흡과 압력이야. 그럼 답이 이미 나왔어. 성대가 아니야. 그러는 지금 거죠, 너에게 맞아. 얘기하면서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계속 수업하면서. 성대 얘기는 하지도 않아. 왜? 얘는 거들 뿐이니까. 근데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 왜? 그쵸. 성대가 그 모양을 내긴 해야 되니까. 힘과 긴장감은 분명히 다른 말이야. 내가 소리를 하는 작용 때문에 긴장감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근데 소리를 쓰기 위해서 얘를 작용해서 쓰는 건 틀린 거라는 거야. 하루하루 하고 쓰려고 하는 건 땡인 거야. 이거를 작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의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긴장감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해됐지? 팔 운동을 하려고 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세를 잡으려고 허리나 배에다가 긴장감을 주고 몸을 잡아주려고 하는 긴장감은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아니면 긴장감의 유지야? 긴장감의 긴장감이 유지란 말이야. 그거야. 그게 몸의 작용이라는 거야. 아, 오늘 너무 많은 거 알려줬다. 이거 얼굴에 거의 붙으시고 청기누설 아니야? 그쵸. 이거 청기누설로 원래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돈 주자.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수업에서 네가 초반에 소리 낸거 어쨌든 체크하려고 한거 한번 그다음에 내 얘기 계속 듣고 설명 들은 다음에 네가 소리 낸건 5분도 안 돼. 근데 나오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소리나 내라고 저 스케일 연습이나 주구장창 하는 게 수업이 아니라 스케일도 저렇게 딱 필요할 때만 저만큼만 하면 돼. 굳이 피아노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저것도. 더욱이 모자라 피아노 내가 치지도 않았어. 이래서 스케일 수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굳이 스케일을 하면은 이래서 중급 수업이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그 스케일을 유지를 하면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냥 네네네네 하는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지금 그냥 그만큼 건드려 보면서 내가 맞는 소리인지 거기를 유지하고 그냥 메트로놈 없이 내그 플레이의 위치를 알고 시간을 알고 연습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 정도 때문에 쓰는 스케일 연습은 뭐쓸수 있지 얼마든지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계속 주구장창 스케일 연습하고 뭐 하고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되세요 그럴 거면. 다 쓸데기 없는 얘기니까. 노래하려고 하는 거지 피아니스트 되려고 저 피아노 공부하려고 해오는 거 아니잖아. 물론 여러분 이제 실용음악 학원이나 학원에 가면은 피아노도 배우라고 해요. 그래야 이제 돈을 두 배로 받지. 그런 얘기를 하겠지. 이제 피아노 수업을 받으면 음정이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저는 피아노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음정 나쁘지 않아요. 그냥 노래 열심히 들으면 음정은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발 저 가스라이팅 좀 그만 당하세요. 오늘로써 저 C와 D의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지를 이어야 돼. 이제 원피스로 가야지 이제. 이제 우리 골디 로저가 남겨놨던 이 유산을 찾으러 가야지 이제. 네, 그러면 그때 며칠 전에 그 교재 여쭤봤잖아요. 거기서 아까 그 하는 그게 그래, 아까 포인트 아까 유지시키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약간의 응용이 있을 뿐이지 지금 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교재에 나온 내용이야. 지금 방금 가성에서부터 내려와갖고 포인트 잡고 내려가갖고 높은 호흡 찾으라는 것도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단순하게만 적어놓은 거야, 교재 안에. 복잡한 게 아니니까. 지금 되게 간단한 거 가지고 찾았잖아. 복잡한 건 없습니다. 복잡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 다 쌀데기 없는 짓이야, 복잡해봐야. 저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금 나왔잖아.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제 소리 내는 법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네가 C를 내든 D를 내든 E를 내든은 상관없어. 시작을 가성에서 내는 연습을 해줘. 그러니까 스케일 연습처럼 연습을 만약에 해갖고 목을 풀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무조건 하향이야. 상향이 아니라. 아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길을 완전히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딱 감이 많이 오는 포인트가 있어. 압력과 뭔가 이 소리가 딱 맞았더라. 몸이 알아. 해보면. 뭔가 딱 밸런스가 맞는. 그럼 거기를 조금 홀드. 좀 길게 내주는 거야. 그 부분을.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기민하게.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거 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소리 커지지 않게 그대로 이제 다시 천천히 한음씩 올라가서 다시 내가 처음 시작했던 가성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웃긴 건 시작했을 땐 가성인데 나중에 올라가면 진성이 돼 있어.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거 갖고 가르치는 것뿐이야. 그 교재에서 다른 건 하나예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래서 저 교재에 QR코드 찍으면 내가 나와. 맞잖아. 교재에서 QR코드 찍으면 제가 나와요. 그리고 저 QR코드 찍어갖고 들어가는 그 클래스룸 있는데 아직도 그 사신 분들 중에도 클래스룸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저기 클래스룸 들어오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저 비공개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는 옛날에 만들어놓은 인강들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내가 해놨거든. 제발 들어와. 그거 들어오면 거의 한 10만 원어치야 거기 들어와 있는 게. 제발 좀 봐라. 내가 처음으로 내 교재 홍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나는 5분 뒤에 또 다음 수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네 들어가시죠. 녹화 끊을게 일단.